안녕하세요. 바슬레이입니다. 오늘은 달리와 갈라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달리의 삶을 살펴봤으니 오늘은 생략하고 갈라의 삶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는 1894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셀레나 이바노프 나디아 코노바라 합니다. 간단히 갈라라 할게요. 어린 시절 모스크바에 살았고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는 변호사와 두 번째 결혼을 하며 갈라는 좋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좋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1912년 평소 지방이었던 결핵이 악화되어 스위스 클라바델이라는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양 왔던 프랑스인 폴 엘리아르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고 1917년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딸 세실레가 태어납니다. 당시 폴 엘리아르는 유명한 초현실주의 시인이었으며 앙드레 브레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갈라는 친구 모임에 자주 가게 되고 남편 친구인 에렌스트를 알게 되는데 그와 깊은 관계까지 갑니다. 남편 엘리아르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1929년 달리는 루이스 부녀과 함께 그들이 만든 영화 안달루시아 개를 홍보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게 되는데 그때 폴 엘리아르를 만나게 됩니다. 그해 여름 달리의 친구 루이스 부녀, 폴 엘리아르, 갈라, 갈라의 딸 세실레 등 친구들이 까다케스 달리 별장에 오게 되어 거기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달리와 갈라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달리는 25살, 갈라는 35살 나이였습니다. 갈라는 달리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여성이었고 풍부한 예술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달리는 그녀가 섬세하고 우아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달콤하고 완벽한 여성으로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는 갈라를 성모마리아 같은 성스러움과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무릎을 꿇고 달리가 갈라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합니다. 달리의 고백 앞에서 갈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소년이요.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당시 프랑스의 시인 파울 엘리아르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파리에서 달리 개인전이 열리던 도중 동반도주하여 잠적했으며 그 이후 1934년 갈라는 기존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해 1934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갈라는 결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과 지속적으로 친하게 지냈고 전 남편도 갈라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 합니다.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달리의 아버지는 이러한 둘의 결혼을 매우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리는 아버지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혼 이후 갈라는 달리 작품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달리의 매니저로서 그의 작품 전시와 일정 조정에 매우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모든 전시장 계약과 판매 모두 그녀의 손에 성사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달리는 갈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달리는 갈라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갈라는 10살 연하의 달리를 만나서인지 몰라도 젊음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으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1968년 달리는 갈라에게 지로나의 작은 성을 사주었는데 갈라는 선물 받은 성에 달리가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갈라는 그곳에서 미국인 락싱어 제프 페널트를 초대하여 자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선물도 사주게 됩니다. 갈라가 자신에게서 멀어지자 달리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 달리는 아직까지 정정했고 피게라스의 달리 미술관을 세우기 위해 재단을 창설하고 뉴욕에서 최초 입체 작품을 전시하는 등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980년 그의 나이 76세 달리는 중풍의 영향으로 붓을 잡기 힘들 만큼 수전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갈라의 불륜이 지속되면서 달리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녀에게 찾아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고관절에 큰 손상을 입히는 폭행을 하고 맙니다. 달리의 폭력성이 드러나자 갈라는 달리에게 바룸이라는 약을 투여했고 너무 많은 약이 투여돼서 달리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달리가 일어나지 않자 달리에게 암페타민이라는 중추신경작극제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달리는 그 이후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 또한 달리의 폭력에 심한 후유증을 겪게 되고 그것이 간접 원인이 되어 1982년 88세에 갈라는 사망하게 됩니다. 갈라의 사망 후 달리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1984년 달리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의 친구들이 그를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 화재 사건은 달리의 자살 기도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달리는 결국 1988년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1989년 1월 23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십니다. 2007년에 마리티네스라는 여성이 자기가 달리 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달리 집에서 일하던 어머니와 달리가 관계하여 낳은 딸이라 주장했습니다. 2015년 법원에서 그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여 달리의 무덤을 꺼내서 유전자 검색을 하였는데 달리의 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만약 딸로 확인이 되었으면 달리의 유산 4천억 중 1천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라와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